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골에 인접한 이 저수지인데 이 연못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자, 앞에는 연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연밥도 나고 있군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다음에 차차 제가 영상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을 좀 하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자, 오늘은 아주 그 특별한 그 약초를 촬영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손인데도 굉장히 잘그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정자에 앉아서 쉬고 이 다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소의 기도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는 의리연도 굉장히 꽃이 피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 차츰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촬영할 약초가 따로 있습니다. 자, 저기에는 쪽제비 사리도 자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고마리도 자라고 있네요. 이 고마리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 곧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쪽제비 사리도 어린 개체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새콩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 꽃이 주인공입니다. 약초죠. 자, 여기에는 열매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꽃창포입니다. 북꽃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상가들이나 연못 등지의 습지 부근에서 잘 자랍니다. 잎은 주맥이 뚜렷하게 나 있습니다. 주맥이 없는 것은 북꽃입니다. 틀립니다. 꽃은 6, 7월에 이렇게 적자색으로 핍니다. 항색 무늬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생명명은 옥순화입니다. 맛은 맵고 씁니다. 다 자라면 약한 1m 이상까지 자랍니다. 꽃의 이 집의 모양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이십니까? 칼처럼 생겼죠? 이 성분에는 베타사로운가, 사포닌가, 구마린, 비타민, 안토시아닌가, 아스가라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폐에 염증이 생겨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과 감기,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인 폐렴을 치료하는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폐렴은 노인들의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것을 치료해주고 예방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감기로 인한 콧물이 흐르는 증상, 목구멍이 아픈 이누통, 이누염, 편도선염, 천식, 비염 등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배의 상태가 변비나 설사, 복통으로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 일어나는 복부팽만증이라면 장 운동이 느려져 가스가 차고 배가 부푸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치료하고 다스려 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딱딱한 덩어리인 적气도 해결해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변의 양을 많게 해주며 힘차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몸이 붓는 부종을 치료하며 신장염과 방광염도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인 정기균과 박테리아균, 병용균, 장티푸스균을 퇴치하고 방어해주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활발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위염과 위궤양을 치료하여
만성 위염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한 증상과 속쓰림, 위산가다, 위의 소화 기능이 나빠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이 위장의 기능도 치료해 주어 이 최적화 시켜주는 약초입니다.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인체를 괴롭히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담도 제거하여 이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효능도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환절기에 잘 걸리는 감기와 독감, 가래, 기침, 결막염을 해소시켜주는 이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이 피부의 점막이 튼튼해져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멜라민 색소의 침착을 방지하여 이 기미와 주근깨, 잔주름, 여드름, 검버섯을 치료하여 이 피부 미용과 피부 미백에도 아주 뛰어난 약초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강한 이 자외선으로 인한 이 피부 노화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약초입니다. 혈액순환을 깨끗하게 하여 혈관이 굳는 경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줍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발생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타격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신장병 그리고 뇌출혈과 뇌졸중 중풍의 후유증까지도 치료해주고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뇌점막을 자극하여 인지능력과 운동능력 그리고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도 예방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술 중독으로 생기는 얼굴에 붉은 점도 치료해주는 약초이며 피부의 습한 부분에 생기는 온과 피부 표면에 생기는 종기로 인한 상처도 치료해주어 새살도 돋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전년성 피부염도 치료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혈을 제거해주어 기와 혈을 잘 돌게 합니다. 피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혈증을 더욱더 강화시켜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인터페론을 활성화시켜 각종 성인병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현대병도 치료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뿌리와 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씁니다. 그늘에 말려서 약 2g에 물 1L를 넣고 하루 두 번이나 세 번 나누어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꽃창포 추출물과 다른 식물과의 추출물 혼합물의 화장품도 개발되어 판매 중인 좋은 약초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피부 미용과 피부 미백에 아주 좋은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뿌리와 줄기를 달인 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었죠.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남편이 모르죠. 그러니까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니 좋은 거 발랐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아주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들려오는 약초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미용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 꽃창포는 피부 미용과 그리고 폐렴을 고쳐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다른 효능도 많지만 그것이 주된 효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염증으로 생긴 암세포인 악성종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해주는 강력한 항암작용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이 동의치료에서는 물고임, 그러니까 복수죠. 그리고 카레베인 상처, 골문대, 인후염, 코피와 토혈, 그리고 이 부인과 질병에 많이 쓰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뇨제와 지혈제, 해독제, 술떡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뿌리를 해열제로 폐렴과 기관지염, 만성위염과 항달, 간질병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선 뿌리를 옥선나라고 합니다. 장기간 음식 소화가 안 되는 복부팽만증, 복통, 온몸에 돌아다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담을 사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풍을 없애주고 전신이 붓는 부종의 이뇨제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골의 이 한적한 연못에 와서 제가 이 아주 좋은 이 꽃장포에 대한 효능을 마치고 자, 약초로 백수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